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일에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방송 전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장면은 싱가포르 경기를 응원하는 중국 관계자들의 모습이다. 현대와 과거사를 보더라도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가 정상적인 수준에서 행동하는 방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너무 추악해서 곧바로 새 글로 올렸습니다. 글자로 배열되어 있으며 성은 한자이다. 싱가포르는 태어날 때부터 화교가 통치해온 나라다. 손흥민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과 대결하자 싱가포르 학교는 물론 중국 본토에서도 야유가 몰려들며 릴레이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가 이를 포착하자마자 관중들은 야유를 터뜨렸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원자력 게임에서 상대팀을 야유하는 일이 흔한 일이다. 특히 실력 격차가 큰 에이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야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문제는 이런 접근 방식이 너무 소박하고 그들이 말하는 위대한 나라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늘날 그들이 다른 나라에 막대한 인력을 투자하여 한국의 마음을 흔들려고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우리는 싱가포르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중국의 잘못을 야유합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먼저 잠시 시간을 내어 강화면 기자회견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의 야유는 상상을 초월했다. 지난 올림픽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 무관중 경기가 진행돼 경기가 적었다. 반면 관중석에 합류한 중국 올림픽 선수단과 코치들의 야유는 그릇이 그렇게 작았나 싶을 정도로 컸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은 손흥민이 예민하게 반응하기는커녕 웃음을 터뜨렸다는 점이다. 도훈은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피파 월드컵 예선에서 7골을 터뜨려 7-0으로 승리했다. 이번에는 한국이 싱가포르를 이기고 선두에 올랐다. 3차 예선에 들어서면서 일본과 이란을 피하는 이른바 골에 돌입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우리 대표팀이 후퇴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 직전 긴장감. 주장 손흥민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타로 싱가포르 방문 기간 동안 현지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팀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팬은 아닙니다. 싱가포르가 아주 작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일반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디에 머무르는지, 언제 외출하는지, 어디로 연습하러 가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추적하세요. 중국은 이런 일을 다 합니다. 그들은 단지 공을 들고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훈련장에서도 골은 환호와 야유 사이 어딘가에 있으며 모든 사람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려고 합니다. 경기장에서는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싱가포르 치어리더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물론 손흥민은 게다 핑계 없이 플레이하며 김진수와 왼쪽 윙에서도 좋은 케미스트리를 보여줬다. 손흥민이 왼쪽 윙에서 코너킥을 받아내자 야유는 더욱 커졌다. 그러나 손흥민은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영국 외에는 다른 곳에서 축구를 하지 않았다. 그는 수년 전에 독일에서 굴욕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멈춘 것처럼 계속 플레이했습니다. 다행히 대표팀 후배들이 손흥민을 상대로 저력을 발휘했다. 전반 9분에는 주민규의 강력한 패스를 이강인이 패스했다. 발차기. 그러다 후반 20분에는 주민규가 김진수에게 헤딩으로 공을 보내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하지만 중국과 싱가포르 팬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골이 득점되었습니다. 연속 두 골을 내자 싱가포르 치어리딩팀의 환호성은 더욱 조용해졌고 극소수 한국 팬들의 환호성이 크게 울려 퍼지는 경우도 있었다. 득점력이 떨어지면 더 이상 감히 손흥민을 야유할 수 없을 것 같다.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는 것도 잊고 이 순간을 감상하기 시작할 정도로 공산당의 명령이었다. 손흥민의 이른바 쇼타임이 시작되자 소니는 전반 중반 수비 지역부터 공격 지역까지 놀라운 돌파를 시도하며 품격 있는 행보를 이어갔다. 모두가 환호했고 관중들은 손흥민의 플레이를 지켜보며 울었다. 게다가 후반 8분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나온 공으로 수비수를 직접 공격해 골문을 흔들었다. 강력한 오른발 슛은 싱가포르에서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한 순간이었다. 현장 진행자가 손흥민의 골을 발표하자 한국 팬들은 물론 지금은 싱가포르 팬들, 중국 팬들도 환호했다. 후반 11분 또 한 골이 나오자 환호했다. 그가 투입되자마자 그라운드의 분위기는 폐허가 된 월드컵 경기장의 분위기나 홍 감독이 그라운드에 투입되는 순간으로 갑자기 바뀌었다. 후반 41분 오세훈과 교체된 것은 눈부셨다. 손흥민은 현장에 있는 모든 팬들에게 박수를 보냈고 팬들 모두가 답장을 보내왔다. 싱가포르 여행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전체주의적 민족주의는 최근 중국과의 경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국 동포 간의 폭력 장면도 있었다. 손흥민 팬들은 다른 중국 홈팬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손흥민의 개인 페이지에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등장한다.
이들의 외모도 너무 황당해 관중들은 원이라는 이름과 등번호 7이 적힌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남자 원을 보자마자 야유하고 공격했다. 다른 관중들의 위협을 받은 원원은 관중석에 앉아 말다툼을 포기하는 듯했고 중국 정부는 원원을 자리에서 강제로 내쫓은 홈팬들에게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닙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또 다른 남자 배시가 중국 팬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난리를 피우는 사진도 화제가 됐다. 중국 팬들이 손흥민의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홈팬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유럽에서 수집된 것으로 전해진다. 데일리메일은 중국 팬들과 출연자들 사이의 난투 장면을 보도했다. 영상 속 중국 팬들은 손흥민이 한국에 패한 뒤 토트넘 팬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했다. 영상에는 한 토트넘 팬이 등장했는데 비록 구타를 당했지만 현장에서는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다. 특별한 부분에서는 추악한 장면까지 이어졌는데 왜 충돌이 일어났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이자 토트넘 주장의 자존심인 소민이 있어 중국의 분노를 샀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어 중국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경기 전 마지막 연습을 마무리하며 동료들과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경기장이 혼잡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축구를 하고 싶냐. 좋은 경기 보여주고 숨 막힐 것 같다. 며 우승 의지를 다진 손흥민. 부상 조심 이라고 말했다. 승리 의지를 다진 손흥민이 드디어 이런 의지를 현실에서 발휘했다. 손흥민의 다재다능한 골 앞에 중국 관객들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손흥민은 연습에서도 이런 의지를 보였다. 민 선수는 코치가 없어도 선수들이 흐뭇해하지 않고 한 팀으로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소니는 희생을 치르고 빠르게 대표팀에 합류한 결과 며칠이 지난 것 같아서 뿌듯하지만 좋은 경기력과 활약으로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싸움이 이제 중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손흥민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2차 예선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공교롭게도 중국은 태국과의 예선전에서 1-1로 비겼다. 같은 날 중국 홍보장에서는 초반부터 앞서가며 페널티킥을 놓치는 바람에 무승부를 기록했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최종 예선 라운드 한국과 중국이 모두 속한 시조 1위는 한국이 13점, 2위는 한국이 13점이다. 한국의 다음 라운드 진출이 확정되면서 남은 티켓은 며칠 후 열리는 2차 예선 최종전에서 34위로 진출하게 된다. 중국은 원정 경기를 치르고 한국과 태국은 홈에서 싱가포르를 상대합니다. 중국의 패 여부를 가늠할 수 없는 경기다. 아마도 처음으로 월드컵에 참가했을 것입니다. 물론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을 찬양하는 글이 시기적절하게 올라온 것에 대해 손흥민을 선동하고 선처를 요구한다는 말이 쏟아지고 있다. 민은 올렸는데 싱가포르와의 릴레이 경기와는 180% 달랐다. 색다른 분위기도 연출됩니다. 이제 우리 대표팀은 중국과의 경기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시즌 중에 계약을 연장하고 새로운 전술 감독을 만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팀에서 플레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그때까지 계약 연장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게 중국과의 결승전을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의 영상을 모두 시청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